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참 시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함께 시장에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면서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밝히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전자 3%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이어서 상승하는 종목들, 섹터들을 잘 살펴보면 완성차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주주 환원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역시나 완성차 시장 안에서도 해당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또 한 번 실적 갱신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흐름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사실 우리 시장,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된 기업들 함께 탄력받고 있는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곳에는 참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담겼는데 대표적으로는 공휴일 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돕겠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시장에서는 주주 환원이 핵심이다 라는 여러 가지 포인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 가속화 방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직전 3년 대비해서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의 5%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3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펼쳐왔던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전체 시장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전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밸류 공시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이전보다는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배당 증가 금액 등에 대한 이 저율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시 되고는 있지 않지만은 ISA 지원 확대와 금투세 폐지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앞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금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2024년 약 250억 원의 세제 혜택이 전망된다라는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배당 증가를 가져가는 기업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거고요. 밸류업 공시를 계획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결과 내년부터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은행보험과 금융지주 11개사가 2024년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액수가 무려 1,2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서 금융주와 보험주가 결국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주주 환원의 명분 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의미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보니까는 KB금융이 그나마 법인세 절감액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약 250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첫 번째가 KB금융이었고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것은 신한지주였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193억 원가량의 법인세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일단 실적 자체도 사실은 은행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1분기와 이번 2분기의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이 좀 비슷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의 실적을 판단하는 것은 순이자 마진 님인데 지난해 2분기 그리고 이번해 2분기가 약간 비슷하고 1분기와 2분기도 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 심화 요인으로 마진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인데요. 예상 대비 견조한 대출 성장을 바탕으로 그래도 이익 규모는 이전 분기 대비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자 이익도 괜찮습니다. 신용카드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은행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약간 꺾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억누르고 있는 건데 PF 관련 충당금을 일정 수준 발생을 할 예정이고요. 또 기업들의 신용등급 조정에 따라서 추가 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좀 마진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대출 성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주담대 그리고 대기업 대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그리고 버팀목 대출 그리고 신생아 대출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은 폭의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져서 은행 정부 측에서 전체 가계대출은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은행은 이 대출에 대한 매출을 기업 쪽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대출이 또 이 전체 은행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금융주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최근 시장 안에서 힘을 내고 있는 은행주만큼이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바로 완성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기준으로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1분기에 이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 중심으로 강력한 실적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2분기에도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투자에서도 현대, 기아차 분기 단위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실적이 또 한 번 하늘을 향해서 그 상승세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놓은 영업이익 추정치로는 매출액 합산 기준으로 3.3%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이 완성차,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확인을 해보면 특히나 전기차 중심으로 수요 둔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국내 내수 시장의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실적 상승할 수 있을까를 확인을 해보면 네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미 중심으로 SUV 자동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단가 자체가 높은 자동차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나 북미, 이 수출 시장이 활발한 상황 안에서 높은 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1,38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80원대를 계속해서 기록해주면서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실적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확인이 되면서 판매량이 좀 부진하다, 특히나 수요 시장 이 내수 시장이 좀 부진하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이 좀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도 이 완성차 단연 좀 부진했다. 그리고 이 전년에 판매량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좀 그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기대치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다. 선방했고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여지고 있고 한화투자증권 측 에서도 그에 따라서 현대와 기아 합산 영업이익률 11.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일어난 상황인데 우선은 다가올 8월에 CEO 인베스터데이 이 현대차의 정책을 좀 체크해 보셔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내에서 여러 가지 예측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주주 환원 시대가 개막할 것이다 라는 다소 강력한 기대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분기에 배당 금액이 14.9% 이미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8월 인베스터데이에서 얼마나 더 강화시킨 이 고배당 정책이 나올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3년에 25% 수준까지 끌어오른 상황이었는데 이제 30%에서 35%까지 환원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토요타가 가지고 있는 주주 환원율은 40%입니다. 이 같은 자동차 업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주주 환원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혹시 현대차도 40%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현대글로비스에서 아주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시작으로 현대차 전반적인 흐름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주가 움직이자 단연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당 종목들이 주가상으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미래차 특별법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을 받게 되는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이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의 방향성까지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